저희가 그 취재와 보도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.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요.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 옥새가 방송에 보도된 후에 이 옥새를 사적으로, 그러니까 이 옥새가 중국 옥새가 맞다면 수백억 원을 호가를 하겠죠. 그래서 그 옥새를 어떻게 처분을 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의도까지도 표출을 했기 때문에, 만약에 이 옥새를 가지고 방송을 했을 경우 이 제보자가 이 방송을 빌미로 이 옥새를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었습니다. 예, 가짜 옥새이니만큼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이 옥새가 진짜라고 방송에 나간다면은 문제가 있겠죠.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었고요. 저희가 심층 취재 과정에서 많은 것을 찾아냈어요. 그런데 이 제보자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. 나 폭력 전과 27범이야. 어? 에이, 그게 뭐라고. 아이,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. 알았어? 저희가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웠어요. 아, 이거 방송하고 싶은데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보도를, 김건희 천공 옥새 회동을 우리가 폐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모종의 음해 공작을 펼쳤다는 성명서를 8월 2일날 내버린 겁니다.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? 이 사람들은 최재형 목사와 우리 서울의 소리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했는데, 그게 알고 보니까,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거예요. 우리가 열지 못한 판도라의 상자를 국민의힘이 대신 열어준 겁니다.